자, 지금 썸네일 보시고 눈 꾹꾹 누르고 마사지하고 계신 분들 자, 누르지 마세요. 자, 누르지 마세요. 일단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립니다. 친구들 안녕. 의사진에 또 초청받은 잊을만하면 자꾸 튀어나오는 안과의사 김무현입니다. 오늘은 눈 관련 특이 현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눈 감고 눈 꾹꾹 누르면 보이는 빛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광시증 뭐 이렇게 부르는 아주 어려운 얘기인데요. 빛광자예요. 미칠광자 아니고. 자, 근데 뜨고 있어도 보이지만 이제 감고 있을 때 더 생기잖아요. 갑자기 녹색으로 막 섬광처럼 막 이렇게 오로라처럼 불 번쩍번쩍번쩍 하면서 이렇게 별 쏟아지는 것처럼. 자, 이거 혹시 제 뒤에 지금 뭐 보이나요? 자, 이런 느낌. 망막 있는데 충격을 주거나 하면 전기 신호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광시증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광시증이 있고 좀 심각한 광시증도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눈 감고 지그시 눌렀다 떼면 마치 동그란 원형의 녹색 불빛처럼 보이는 게 이렇게 나타나면 그건 일반적인 눈이 잠깐 눌려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쪽 옆쪽에서부터 어딘가 불이 번쩍 보이는 게 왔다 갔다 한다면 망막에 어디가 되게 느슨해지거나 얇아지거나 찢어지려고 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길 때는 안과 가셔야 돼. 마사지하면 시원한데 일단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있는 데가 이렇게 뚫려 있다 하더라도 목이나 이런 데 누르게 되면 사실 상당한 정도의 충격을 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안 눌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또 약간 그런 마사지 해주면 좀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적당하게. 그 왜 눈 위로 막 날파리 같은 거 날아다니는 거 보일 때 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자, 그거는 이제 비문증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갑자기 날파리 같은 게 시커멓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오른쪽 눈에 뭔가 특별한 능력이 생겼나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거든요. 네, 아닙니다. 눈 속이 텅 빈 게 아니니까 그 안에는 말랑말랑한 유리체라고 부르는데 뭐 꿀 같은 거 들어있어요. 자, 꿀단지 오래 두면 어떻게 되나요? 밑에 찌꺼기 생기죠. 그런 것처럼 눈 속도 텅 빈 게 아니라 그런 찌꺼기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생기는 애들이 돌아다니겠죠? 근데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딘가에서 탁 내 시점을 가리면 벌레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큰 병은 아니에요. 이거를 굳이 뭐 제거하기 위해서 뭐 큰 수술을 받거나 뭐 이럴 일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치료하는 게 제일 좋으냐? 변비랑 비슷해요, 이거. 변비가 생기면 찝찝하죠. 불편하고. 근데 사실 이게 아주 좋은 한 방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큰 걱정 안 하고 있다 보면 어느 날 해결돼 있잖아요. 비문증도 큰 걱정 안 하고 그냥 지내시면 어느 날 보면 무덤덤하게 넘어가져 있거나 없어져 있어요. 그리고 찌꺼기는 왜 생기는 거예요? 물이 많으면 설탕이 잘 녹지요. 근데 물이 적으면 안 녹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수분이 부족해지거든요. 수분이 부족해지면 원래 녹아있던 것들이 찌꺼기가 돼요. 그런 원인으로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면 나이 들면 물을 덜 마셔요. 식사 후에 뭐 마시기도 하지만 그건 이미 짜디짠 찌개를 잔뜩 반찬과 함께 먹었으니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물 먹는 거고 대부분 수분 공급이라고 생각하는 게 커피고 술이잖아요. 근데 커피랑 술은 물을 넣는 게 아니라 빼는 거예요. 이뇨작용을 일으키거든요. 내 몸의 수분을 빼내는 작용이지 보충해주는 플러스가 아니거든요. 물 많이 마시는 게 1번이고 비문증이 덜 생기게 하는 데도 그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블루필드라는 게 있다던가 적혈구? 그런 게 보일 수도 있다던데. 적혈구라고 하는 거는 혈관 속에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서 어떤 영상이 찍혀지는 정말 중심부 황반부는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혈액이 직접 이렇게 뭔가를 배달하거나 찌꺼기를 청소해 가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적혈구가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보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적혈구도? 적혈구가 백혈구보다 훨씬 등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적혈구도 보기 힘들어요. 백혈구는 당연히 안 될 거지. 자, 비문증, 광시증 뭐 이렇게 나오니까 덜컥 하잖아요. 근데 자, 이거 다 증이잖아요, 증. 증세가 있는 것이지 큰 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증상 중에 이게 병의 시작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섬광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보이거나 그런 시간이 점점 길어지거나 그 불이 번쩍거리던 부분에 갑자기 커튼 치듯이 시커멓게 뭔가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기면 그때는 망막 박립병의 증상일 수 있으니까 빨리 안과를 가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물 많이 드시고 좀 편안하게 넘어가 보셔도 될 것 같아요.